아, 다시 호주 가고 싶다. LGS가 뭐야? 카루야? LGS. LDS요? LGS. LGS? 맞아. LGS? 맞아. 로지텍 게임 소프트웨어? 너 뭐야? 뭔 말이야? 아, LGS로 설치했는데 왜 로지텍 G29가 세팅이 안 잡힐까요? 라고 하는데 LG 그 답글에다가요 G 허브로 설치하라고 해서 아, 저 그러니까 LGS가 뭐? 로지텍 게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게임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이제 뭐 로지텍 관련된 이제 게이밍 마이크 키보드 헤드셋 스피커 이런 거 연결해 주는 건데 그 LGS의 G29가 버전 업데이트하면서 빠졌어요. 그게 빠지고 G 허브에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라진 LG 거네, 여러분이요. 네, 그래서 G 허브로 설치하라. 아, 호주 가서 직원들한테 한국말 가르쳐 달라 해서 다 사투리 가르쳐 줬는데. 거의 그건데? 청주 날씨는 어때요? 가르쳐 주는 거? 예. 똑같은 건데. 슈퍼마켓 한국어로 뭐야 해서 전빵이라고. 대워주세요 말고 대파주세요 막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어, 맞아요. 야, 큰일 났다, 이게. 야. 외국인들 와갖고 대파주쏘 했는데. 오픈 더도문 깨라라. 문 잠가라. 문 공가라요. 대파주세요, 아르바시. 크로스 돌. 아르바시잖아. 한국말 문 공가라. 문 공가라. 서 다 사투리 알려줬습니다. 뭐야 이거 일본 놈이야? 아니. 아니 아니 뭐 아까 댓글단 놈 재떨이 배치해 주세요. 채널 와서 봤는데 영상하고 몇개 있는데 일본 놈이네. 분명히 그 일본어여가지고 그러네 했는데 본인 생각에 나름 번역기 돌려가지고 갖고 단 거네. 센스 있네. 아, 근데 진짜 한국어 갖고 피자 보고 파전이란 거 알겠지? 피자 영어로 뭐야 해서 파전이랬는데. 말할 때도 뭐라 하더라? 그 파전 얘기할 때 네. 한국식 파아 피자 이래 얘기하더라. 진짜요? 통역하는 사람도. 저 한국 가서 도미노 피자 보이면 파전이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왜 외국 먹방 많잖아. 영문 남자도 그렇고 뭐 많잖아. 그쪽이 에에 거기서 자기들 지인들 소개시킬 때어 이거는 파전인데 한국식 피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아 줘. 뭔 소리고 뭐그 파전이 빵이란 얘기가 니 그걸 어떡하지? 아무튼 그랬어. 파전 파 피자 파전 야야 큰일 났다 야 한국 오면 이제 디아시 찾아간다 파전에 막 어디래 뭐가. 파리바게뜨 가서 파전 달라는 거 알겠지? 콜라는 뭐지? 했는데 콜라는 이제 막걸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맥콜 맥콜 간다 너 두목님 휴대폰 왔어요? 뭔 휴대폰이야? 마이크 아니요? 그냥 제건 휴대폰인데요? 아 저거 그니까 휴대폰이 헤드셋? 아니고 헤드셋인데요? 이번에 또 소리가 왜 이렇게 커? 뭐 자동 마이크 볼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자동으로? 뭐라고? 모르겠어요? 네? 맞췄어요 100% 아이가 맞다. 아 근데 아까 세탁기 돌린 소리 들리던데? 아니 정말 콜라 맥콜 붙일 거 적당한데 한국 안 왔으면 좋겠다
콜라 막걸리 가리켜야죠. 맥, 자, 맥콜이를 했어요. 선글라스 껴라, 조금 심각하네. 아, 예스맨 보고 있었던 거였구나. 나 저기, 나는 사이비 교라면 교잖아? 네. 여기 애들한테, 여자한테 가, 너 나랑 섹스할래?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저기 무조건 예스를 외쳐야 되는 집단이잖아. 어? 너 하나 예스 하나 지켜보는 거야. 어, 과연. 영하니까 차마 저런 대사는 없는데. 막장으로 하자. 뭐 하면은, 아, 얘 사상 교육이 덜 됐어, 이래가지고. 그렇진 않아. 야, 유호야, 그 나라 웃긴다. 네? 그 나라 웃겨, 너 하는 나라. 아. 왠지 알아? 글쎄요. 비 올 때는 우산 절대 안 쓰는데, 추워졌다고 겨울 옷 입고 있는 거 봐. 그니깐요. 반팔, 반바지 입어야지. 나 아까 전파에 반팔 반바지 입고 갔는데. 아까는 갔지. 야. 야, 형 그때 곱창 그 볶음 먹으러 갔을 때 있잖아. 네. 반바지 반팔 오토바이 타고 왔어. 그 거리 가야죠. 형 보도 맞아. 미친 새끼. 야, 버스에 아홉 명밖에 안 탔나. 씨. 이거 적잔데, 너무 적잔데. 야, 빵명 타야 돼. 가야 돼. 다음 정거장이랑. 버스에서. 버스 회사들은 나라에서 좀 지원받잖아. 승객 없는 날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저희 동네는 시에를 타나, 고속을 타나, 프리미엄 있기 때문에 버스에다마다. 프리미엄 버스 타고 가야지. 이제 시외를 타나 고속을 타나 누워서 가야지. 오, 좋은 거 같지도 않다. 아, 물론 그냥 일반 좌석보다 편한데. 뒤로 탁 찍혀가 눕고 싶은데 뒤에 누가 있으면 안 찍혀. 제일 뒤에 앉으면 되죠. 제일 뒤에는 많이 안 찍혀줘. 아. 무게 주먹니 드시고 한 개는 여신님 드시고. 겁니다, 세 개다. 어? 여친님은 식사하셨어요? 없어요 지금. 어? 뭐가 혼자 있으면 다 먹어. 지금 자유 안, 그럼 자유 아니에요? 아, 여자친구 문집 갔어요. 어, 그럼 자유 아니에요 지금? 아, 자유네. 고양이들 총 긴장하고 있을까? 지금 자유 아, 고양이들 혹가 맞을까봐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 큰 녀석은 안 보이고 작은 녀석은 막 돌아다니고 있어. 작은 녀석은 사라고 말 받아. 어, 고양이 키웠어요? 큰 놈은 구멍님 컴퓨터를 갈아엎어가지고. 아니야, 작은 녀석이 근데 맞기는. 작은 녀석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어릴 적 기억 안 나는 거야. 깜순이가 창경이 거였나? 아, 검은 거는. 어, 어, 맞아, 용. 깜순이. 짬순이. 깜순이, 씨, 고양이가 이거 서던데, 고양이 개 크던데. 근데 고양이 그거 안 키고 새로 또 데리고 아낍니다. 이 깜순이나 자기. 야. 부모님 집에. 그러다가 그래놀라 먹고 살았으니, 아이고. 그래놀라 좋아요. 야, 고양이 입장에 그랬나 좀 뭐 아쉽고도 되고 자기 영역 도시 아쉽고 되고 어 생각하고 얼마 정도? 고양이 입장에서 최고의 저거죠. 어디 가도 나의 어, 냄새가 되게 재생하세요. 에어프라이 189도 같이 보자 보고 있었는데 형 모니터 많아요. 왜 그래? 여기 디코 있는 사람 다 방송 켜도 다 볼 수 있어.
하루야 보내줄 때 기대할게, 택배. 나처럼 잘 싸야 될 건데. 아니, 그거 말고요. 뭐, 담배 보내달란 거 아니야? 아니. 어, 현지 까자고 좀 넣어줬으니까. 아. 야. 아, 뭐. 저희 집에도 좀 보내줘요, 까자. 아니, 물류센터 때려치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까자가 있어. 아, 때렸었대, 지금 와서. 나도 까자! 어, 나 저 팀탄 먹고 싶어요. 어, 가까운 전방 가서 사드리소. 너무 비싸요. 가까운 아니, 전방 가면은 유통기한 5천씩. 너무 비싸, 거. 근데. 맞아. 저 까자 너무 비싸. 팀탄 먹고 싶어요. 형이 편의점보다 마트 까자 좋아했거든. 마트가 더 싸니까. 야, 요새 그냥 편의점 갔어. 지금 마트나. 이거 과자도 마트용하고 편의점용하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 뭐 편의점, 원래 편의점 더 비싸잖아. 그게 왜 나눠져 있냐면요, 중량이 다 틀려요. 아, 그래? 네. 어디가 더 많아? 양이 좁고 비싼 거지. 어? 아니요, 편의점 좀 잠깐만요. 대동에서 간식 주잖아요, 근데 중간에. 저희 안 줘요 그런 거. 아, 그래요? 왜 안 주지? 우리는 그냥 간판만 대동이지. 그냥 개인 저거잖아요. 아. 아마 맛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이소가 아마 제일 중량이 작을 거예요. 근데 비싸. 다이소 가자. 그거 보면 되죠. 뻥이요. 나 노래방이나 술집에서는 가자 사야 돼. 존이 큰 거. 예전에 미달 때 제일 짜증났던 게 같은 꽃갈콘인데도 중량 따져서 봐야 되고. 막 치토스 700박스가 넘게 들어왔는데 모르고 롯데에서 보낼 때 5입고로 3박스를 잘 중량 따는 걸 보냈대요. 그러면 다 까가지고 다 분리해서 찾아야 되고. 아, 개시켰다, 선별. 그 뒤에 숫자를 확인해야 돼. 뒤에 바코드 숫자야. 일명 까대기. 그러니까 중량은 박스에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스에 인쇄된 나는 마트 가서 제일 짜증나는 거 1500이나 적혀 있잖아. 그 제품 바로 밑에 그 바코드가 이름 제품명하고 뭐 있어. 1500 적혀 있어. 막 찍잖아. 더 비싸. 그거 따지잖아. 어, 이거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지랄아 바코드. 빨.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유튜버들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이 똑같은 과자인데 마트 편의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막 중량 계산하고. 응. 이런 분들 있잖아요. 생 가서. 와 씨, 와 씨, 집 안 끄다. 와 씨, 깜짝이야. 씨. 앞에 대생 말고 대동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어디요? 아, 까자 봉투에는 똑같이 표기돼 있네. 이제 트럭님 돌맞어 카로아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 나요. 그건 저 농기계 파트 아닌데. 근데 그래 많이 차이 안 나네. 한 네다섯 조각. 차이가 큰 거는 엄청 커요. 특히 이런 거 오레오 같은 거 있잖아. 오레오는 개놈의 새끼들 창고에 사놓고 있다면서. 오레오 먹고 싶네. 농게스 소스가 있었는데 그거 케찹하고 케찹 있어요? 아니요. 있으면 됐어. 케찹으로 돈가스 소스 만들 수 있는데 농게스 소스를 뿌려주고 굴소스 넣어요. 굴소스. 아, 저거 맛있더라. 말랑. 과자는 확실히 일본 과자를 먹어야 돼. 같은 과자. 저거 일본 과자야? 왜냐면 일본께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에서 생산된 과자가 오히려 양도 더 많고. 어, 보니까 컵라면 신라면도 양 어마어마하더라. 네. 롯데 일본 거잖아요.
오케이, 저녁 밥 세트 끝. 맛있겠다. 똥개츠 떡밥. 와, 맛있겠다. 나 한 입만 줘요. 한 입에 10만원씩이에요. 네? 드릴까요? 창조 경제인데? 그러니까요. 뭐고, 일본 쓰레기네. 한 숟가락 먹으려고 돈가스 덮밥 몇 개고. 이 뭐고, 이거 다리가 올라가고 있노. 저 호빠에는 올리온이 오지라도. 어디서부터 줬겠다. 야, 이런 것도 구현해놨나? 저거 아트였잖아. 근데 배가 안 지나가는데 와 올리노? 이미 지나갔어. 저 지나간 거 아니야? 그래도 높은 배가 아닌데? 아, 저거 맛있지, 저 숙회. 저 990원. 어제 얼마야? 얼마에 붙었네? 아, 그래, 저게 오른쪽이야. 저 990원. 근데 편의점 가면 엄청 비싸고. 참고로 두 개 다 같은 회사예요. 에이씨, 왜 다리 안 내려노? 오늘 안에 못 갈 때. 오, 내려간다. 그냥 자라. 버스에서 캠핑카로 바꿔라.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가야지. 오영 먹고 싶다는데 저건 먹고 싶어. 먼저 갈게요. 저것도 맛있다. 포키 빼빼로보다 낫다. 저거. 아니, 빼빼로보다 포키가 원조니까. 저게 더 맛있다. 아. 야, 높이 제한도 있네 저기. 어디요? 방금 너 지나갔잖아. 높이 제한했어. 아, 그래요? 저거는 한 입에 먹어야지. 무태로 잡아가. 너 한 개씩 먹니? 어느 개나? 뭐 먹어요? 포키, 빼빼로 포키. 포키가 뭐지? 얇은 빼빼로 같은 거 있잖아. 얇은 빼빼로. 뭐지? 네. 그 얇은 거는 포키 극세라 그래서 얇은 거고. 통카. 빼빼로 두께 포키도 있어요. 그 통카 아니야 그건? 맛있다. 그 통. 양차 입어봐. 일본은 뭐 두 봉 달이죠? 그런 거야? 네. 와. 너 롯데 거라고? 포키는 혜태. 나 씨 진공 포장도. 아니 먹지도 마는 진공 공기를 왜 넣어준 거야? 원가 잘 감하려고. 옆에 남편 응급실 계속 먹는다. 그래, 호주 가서 그게 충격이었다. 상하이 버거가 없음. 그날에 있긴 했는데. 호주 가서 상하이 버거 날락하니까 뭔 소리고 해서 샀는데. 맞아 맞아, 없잖아요. 그 밥. 아, 아니 뭐 알아주세요 해도 나이 지는데 뭐. 그 맥스파이시라고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벙쪄가지고 빅맥 빅맥 주세요 했어. 그냥 세트도 아니다, 밀이라 해야 돼. 뭐지? 버거킹도 헝그리 잭스였나? 야, 너 김치 땡기는 날 없었니? 많았죠? 많았죠? 이게 사이즈부터 틀리잖아.
만만하다. 김치찌개가 제일 그리웠습니다. 아니 요새 저 마트 보면 한국 김치 많이 파던데. 아이 집에서 한 거랑 다르죠. 집 김치랑 다 차원이 틀린데. 껌은 뭐 저 한 번에 많이 식어 턱 아파. 아 껌은 그대 사각턱대잖아요. 누가 씨 핸드폰 진동을 하고 씨 켜놨노 씨. 우리나라 진짜 질소가 너무 심각해요. 내가 옛날에 배 만들어서 한강에서 막 배 띄우고 그랬잖아요 과자로. 이걸로 한강 진짜로 횡단했잖아요. 한국 과자로만 만들어서. 나네? 아, 이거였잖아요. 퍼머부스. 그것도 한강에서 직접 조립까지 다 해가지고. 아이고 그 커브 저기 눈이 내리네. 패치 안 했지? 네? 따로 뭐 유저로 유저 모드 이런 거 패치 안 했지? 네. 와 전해야 된다니까 유튜브도. 힘 빠지겠다 씨. 아우 눈뽕 씨. 저게 최근이야? 몇 년도? 1년 전. 효과 없었다 봐야 되네. 아니 효과가 많았죠. 뭐야 이것도 맞잖아 공기. 그나마 저거 해서 중량 조금 늘었던 거예요. 까자 또 조성대 그 뭐야 뚜기표. 네. 잡채 라면. 네. 와 씨 라면 하나 까면 비닐봉다리 몇 개 뜯어야 되는지. 아 근데 그거 다, 그거 진짜 레전드였잖아요. 그거 야 솔직히 비닐봉다리 다 먹어야 돼. 다섯 개 팔잖아. 네, 그거 한 번에 다 끓여야지 좀 든든하게 먹어. 두 개 먹는 느낌이야 일반하게. 잡채 라면 그건 언제 나왔어요? 아무튼 됐어. 근데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양이 너무. 잡채면 좀 많을 줄 알고 두 개만 했다니? 딱 두 젓가락 먹을 거 없던데? 하자마자 어? 플라스틱에 담겨있고 플라스틱 빼고 또 비닐 담겨있잖아요 면이. 까니까 와 이래 큰 게 이래 좀 이래 조매해져. 안 먹어봤으니 모르겠다. 맛은 있어. 근데 그 소스 주거든? 한 한 개 기준으로 끓이다 치면은 반 맞는 게 낫더라고. 그냥 당면 당면 끓여 먹는 거 아니에요? 잡채면. 어 맞아. 그 소스 뭐 소스. 애상 소스. 그 반만 넣어야 돼. 다 넣으니까 짭더라고. 맛은 있어. 아 공화춘에. 에? 껌덕이는 라면 수프 같은 느낌이고. 오랜만에 그 공화촌에 간짬뽕 섞어 먹고 싶네. 예, 간장 계란밥. 공화촌 간짬뽕. 아 저것도 너무 비싸. 다이제인가 뭔가 저 과자. 다이제 그쵸. 어? 아니 나 원래 다이제가 안 비쌌는데. 아 저 좋아. 다이제가 마켓 오 다이제로 바뀌면서 너무 비싸졌어. 어 저 맛있거든. 초코바인 거요? 초코바인 거 맞지.
코 안 발린 건 맛없어. 아, 그 빨간 그거... 안 발린 게 빨간 거였는데. 어, 근데 안 발린 게 더 싸. 맛있어. 그 과자랑 이런 거 과대 포장이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조사들이 이제 머리를 써서 만든 게 트레이였는데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없애라고 권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비닐 저거 과대 포장. 네. 까면 까면 가스로 양이 다 작아져. 뻥이요 먹어요 뻥이요. 양 많잖아요. 맛없어. 정말 맛없어. 옛날에 김 그 큰 덩어리 있잖아. 자르다가 반부제도 같이 짜졌어. 아. 어, 소금이야 소금인가 하고 맛있게 먹지. 아, 요새 김도 포장지 문제 있다. 눅눅해가지고 새 건데 있어. 우측에? 우측? TV를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지만 동해안은 비하고 눈 온다네요. 내일. 아, 내 차려 그랬어. 동해안, 동해안. 응. 동해 동쪽. 아, 세차하긴 해야 되는데 추워서 껌들 못 내겠다. 야, 그럼 오늘 마트 갔다 와야겠다. 아, 이제 나도 저거 시트 열어가지고 충전기 불량 아니었어. 시동 열쇠 시원찮아. 하도 안 된다. 카르노 뭐 하시고 뭐나 여기요. 자야죠 이제. 야 게임에 잠을 자야죠. 잠 야구 게임. 이 형은 그거 하다가 도착을 자러 가. 빙고. 빙고 맞지. 우리 방송하사에 누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어휴 미끄러워라. 아직 닉네임 변경 안 하나 믿나? 아 푸스는 나갔나 보네. 아 눈 진짜 싫다. 싸웠다 태상. 눈 오는 동네 어찌 사나 모르겠네. 아, 저 씨발 닉네임 저러 바꾸고 유튜브 알프스야. 어째 저러면 못 해주지. 냅둬야죠. 야, 내 닉네임 건드리지 말고. 왜 저번 저번도 그거 유튜버예요? 어, 이렇게 찐몽 TV 있어. 쟤도 좀 두상이다. 어. 근데 두상이 만큼 심각하지. 유튜브 딴 거 드세요. 딴 거 못 들지 찾고 있어. 배부르다. 뭐 써먹었어요? 어, 나 10만원 거 준비해놨는데 아쉽다. 유튜브 이제 뭐 볼 게 없군요. 어, 디오 할 말 없네. 네? 준비돼 있대 니 거. 아 진짜요? 언제든 배우시고 되는구나. 아. 어, 따끈하게 준다네. 어...
우리 아 나는 개인적으로 덮밥을 그 홍콩 중국 사람처럼 한번 그래 먹고 싶어가 맛있게 먹잖아 젓가락 막 계속 퍼 입에다 퍼가지고 그래 먹어봤는데 왜 이리 참지 싶다 하도 맛있게 먹길래 얘를 처먹지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원래 남의 떡이 더 커보인 거죠 그래 우리 다라 형이 재밌겠다 이거 뭐 앞차 뉴라이즈처럼 생긴 너 소나타가 진짜 어? 왜 내비가 안내를 안해? 경로 이탈 어? 진짜네 너가 댕기는 도로 지역이 어디라고? 여기가... 네덜란드죠? 지금 뉴트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 도로... 코스 아니요 경로. 아예 코스. 틀려요 아, 도로도 완전 달라 지금 여기 암스테르담이거든요 아니 도시 자체가 틀리잖아 지금 유트는 외곽 큰 도로만 구현되어 있는 거고요 어. 저거는 이제 시내도 리얼하게 디오가 바라는 건 저건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 혹시 서울 종로 가는 것도 아니고 씨. 종로 김두아이 만나 김두아이 떡강이요 아 아니면 구마저 아, 진호 째고 싶다. 어? 바뀌었네. 아니, 도시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지. 노레이드 많이 싸네. 아, 침수 때, 이번에. 그건 맞네. 버리고 간, 야, 일부러 고의로 버리러 간게 아니라, 뭐, 이유가 있어. 누가 미쳤다고 자기 차를 고의로 버리고 했어. 아,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그래 얘기하니까. 야, jetzt noch Flügel und wir heben ab. 우리 삼성은 부르게 돈 준다 이거 안 부르네 아 도시가 좀 이래야지 이게 도시지 야 유로트럭이라고 제목 적고 그 게임 해버려 이야 그 누군가 보면 우와 대박을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3 막 이런 걸 어 그래도 해보는 쉬워 이 버스 모드 해가지고 버스 모드 해가지고 어 사운드 보면 이거 버스 모드입니다 그래 리얼 버스 모드 그니 일단은 링크 점령 메이 리얼하죠 링크 점령 이러겠죠 이제 링크 안 꺼줘 버스 저 같은 거 우리 디스코드 아 디코 아니다 유로트로 2에도 저 버스 저 있을 거 아니야 저런 거 생긴 거 있죠 그냥 그거 줘보래요 씨